곧 해등절이네. 올해는 객잔을 좀 꾸며볼까? 모르니? 매년 첫 보름날 밤이 바로 리월의 해등절이야. 영웅을 기리기 위한 날로 밤이 되면 사람들은 소등과 명소등을 하늘로 날려보내. 그 등불엔 불꽃이 대대로 전해지듯 미덕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우린 밤바다 위에 밝은 등불이 영웅들의 영혼을 고향으로 인도해준다고 믿지. 우와! 되게 성대한 명절인가 보네. 맛있는 게 잔뜩 있을지도 몰라. 여행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해등절에 참가하려고? 마침 잘 됐네. 해등절 당일 전까지 한동안 계속 명절 분위기일 거야. 이 기간에 사람들은 평안하길 빌고 애군을 제거해. 리얼말론 이걸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 라고 하지. 참가하고 싶은 거라면 지금 가도 늦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괜찮다면 수한테 한번 같이 가자고 해보는 게 어때? 우리랑은 친한 사이가 아니라 물어보기 좀 그래. 그래도 너희는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차라리. 그래, 요 며칠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구나. 괜찮아, 그냥 해본 말이니까. 너희 빨리 리오랑으로 가봐.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구경하기 힘들 거야. 어서 가봐. 해등절 재밌게 즐기렴. 젊은이, 미안하지만 옆에 그 작은 녀석은 얼마에 파는 건가? 그 이상한 대답은 뭐야? 사실 날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억만 모라를 줘도 안 팔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요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사겠군. 진귀한 보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상인일 뿐이니. 말투가 엄청 수상한데? 그런 말 마. 꼬마야, 사탕 하나 줄까?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참, 너희도 해등절 때문에 리워랑에 온 거지? 올해는 20년 만에 가장 큰 부유석으로 명소등을 띄운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걸?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고 하던데, 신화 속 구름 위를 떠다니는 성이 진짜 있다면 그 밑에 비슷한 크기의 부유석을 매달아 놓은 걸 거야. 왠지 대단할 것 같아. 기회되면 또 보자고. 리워랑에 온 걸 환영해. 이 말이 리워랑을 대표할 순 없지만 우리 가게는 언제나 너희를 환영한다고. 우와, 노점이 엄청 많아. 이런 역사가 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잖아, 창아가 아까 인형을 기증했어. 어제 꿈에서 인형이 나한테 하늘을 날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큰 사슴 쪽에 있는 언니한테 줬어. 이제 인형의 꿈이 곧 이루어지겠지? 창아 잘했지? 해등절은 모두의 소원을 이뤄주는 날이잖아. 올해 명소등 모형은 이소도 전진군을 기념하기 위한 거네. 거들은 비우길 좋아하던 녀석이니 기뻐하겠지. 사슴뿔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그 선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게 머리 위에 뿔이었으니까. 그의 뿔은 암왕제군의 바위 힘의 정수를 흡수해 리월에서 가장 단단했었다고 하네. 하지만 그 결전 때 산이 무너져 내리자 그는 산 아랫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친구에게 자신의 뿔을 자르라 했지. 그는 피가 흐르는 뿔을 지지대로 삼아 산 전체를 지탱했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마를 때까지 싸웠어. 그가 지탱했던 천형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뚝 솟아있고 그가 사투로 흘린 피는 모여서 벽수강이 되었지. 내 말을 믿을진 모르겠지만 이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나. 해등절도 그 오랜 친구들이 외로워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잘 가렴. 불꽃이 대대로 전해지고 미덕이 끊이질 않길.
저기 봐! 돌이 공중에 떠서 쇠사슬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어! 쇠사슬로 묶어두지 않는다면 어디로 날아갈까? 저게 바로 명소등을 만드는 데 쓰는 부유석이야. 명소시장 전체가 저 돌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지. 어? 넌 누구? 난 강주야. 명소등의 건설 진척 통계를 담당하고 있어. 보아하니 리월에서 해등절을 보는 게 처음이구나. 맞아. 어떻게 알았어? 작년엔 이상한 마스코트를 달고 다니는 여행자를 못 본 것 같거든. 해등절 때 사람들이 손에 들고 날리는 작은 등불은 소등이고 모든 리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등불이 바로 명소등이야. 명소시장의 노점은 리월 상인들이 1년에 한 번 돈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명소등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열리지. 그 명소시장엔 맛있는 것도 많겠네. 당연하지. 내 생각에 해등절은 리월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명절이야. 해등절은 리월에서 가장 성대한 명절이잖아. 여기서 제대로 솜씨 한번 발휘하면 입소문 타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러니까 돈은 안 되더라도 다들 젖먹던 힘을 다해 해등절에서 솜씨를 뽐내는 거지. 리월 사람들은 여러모로 참 대단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해등절 책임자인 망아씨를 찾아가봐. 보통 명소시장 근처에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녀에게 물어보면 돼. 어느 가게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도 알고 있을까? 물론이지. 해등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망아씨가 다 꿰고 있다고. 알았어. 빨리 명소시장에 가서 망아씨를 찾아보자. 그런 다음 제일 맛있는 가게로 가서 배 터지게 먹는 거야. 안녕. 무슨 일 있어? 보아하니 리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행자니? 명소시장에 놀라운 걸 환영해. 책임자까진 아니야. 해등절은 리월 모두의 명절인데 누가 책임지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어. 난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을 관리하면서 더 신나는 해등절을 위해 일조할 뿐이야. 명소시장에서 어느 노점이 제일 맛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제일 맛있는 노점? 다들 특색이 있어서 나도 딱 잘라 말할 순 없어.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맛집은 바로 의연신의 노점이야. 그쪽에 사람이 더 몰리면 처남군에게 질서정리 좀 부탁해야겠어. 갈 거면 빨리 가봐. 그래도 아직은 거리가 한산한 편이야. 참, 의연신에 가는 거면 가는 김에 이 서류 좀 전해줄래? 이건 우리 총무부에서 작년 해등절 통계를 토대로 가게들에게 주는 영업 제안서 같은 거야. 이왕 가는 길이니까 나 좀 도와줘. 대신 돌아오면 작은 선물을 줄게. 일손이 이렇게 모자랄 줄 알았으면 사람을 더 데리고 나오는 건데. 여기 맛있는 게 뭐야? 손님이신가요? 여기 이 메뉴판에 적혀 있는 것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말씀하셔도 다 해드립니다. 그럼 난... 작은 노점인데도 메뉴가 되게 많네. 그럼요. 전 못하는 요리가 없거든요. 자, 빨리 주문하세요. 또? 음식의 맛 외에 다른 수단은 필요 없다는데도 해마다 영업 제한인가 뭔가를 보낸다니까요. 에휴, 일단 주세요. 나중에 불쏘시개로나 쓰죠 뭐. 빨리 주문하세요. 식사하러 온 거 맞으시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에? 흘호와 구이? 이거 동작씨가 좋아하던 음식 같은데? 해등절은 영웅을 기념하는 명절이니까 우리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기려볼까? 단번에 저희 간판 요리를 시키시다니 좀 드실 줄 아는군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만들어드릴게요. 자, 주문하신 흘호와 구이 나왔습니다. 어떤지 드셔보세요. 와, 엄청 맛있어. 당근이지, 난 너의 훌륭한 가이드니까.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저는 다음 손님을 받으러 가볼게요. 더 드시고 싶으면 주문만 하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너희 왔구나. 어때? 의연씨 요리 솜씨 괜찮지? 꿀맛이었어.
그래?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어. 우리 제안대로 광고하면 매출이 더 오를 텐데. 됐어, 신경 쓰지 마. 자, 전에 약속한 선물이야. 이 소등을 너희에게 줄게.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야? 제작 방법은 나도 설명하기가 어려워. 소등에 관심 있다면 저기 가서 경명 씨에게 물어봐. 소등과 명소등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거든. 그 엄청 큰 등불도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야? 응, 바로 이 주변에 있을 테니 찾기 쉬울 거야. 에이, 소한테 직접 만든 소등을 주면 기분이 좀 나아질 텐데. 빨리 그 경명이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속도면 충분하겠군. 소등의 제작 방법? 아, 보아하니 리얼 사람은 아닌 것 같군. 직접 소등을 만들어보려고? 문제없지. 소등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일단 가장 간단한 걸로 가르쳐줄게. 아, 마침 여기 재료가 좀 남았어. 아, 잠깐. 이건 아직 손봐야 될 곳이 있으니까. 우선 이걸로 해보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에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넌 알겠어? 처음에 복잡하지만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거야. 너희처럼 소등을 만드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도 이제 많지 않아. 저 엄청 큰 명소등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거? 저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어느 한 명이 만든 게 아니라 리얼 사람 모두가 함께 만든 거란다. 리얼 사람 모두가 함께? 명소 시장에 있는 노점들이 바로 이 명소등을 건설하기 위해 차려졌다는 거 너도 들어봤지? 우와, 명소등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것도 해등절의 전통이야. 대부분 비용은 총무부에서 지출하지만 재료와 기타 물품은 모두 주민들이 기증해주거든. 아, 그래서 아까 그 꼬마가 자기 인형을 기증했다고 했구나. 근데 인형도 명소등을 건설하는데 쓸 수 있어? 그건 해등절은 큰 명절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나마 명소등 건설에 참여하고 싶다면야. 뭘 기증하든 성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고 있어. 성대한 명절에 참여함으로써 복을 빌려는 것이기도 하니까. 됐다! 너희도 해등절에 놀러 온 거지? 더 이상 시간 뺏지 않을게. 다음에도 소등을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 찾아와. 해등절 재밌게 즐기렴. 어때? 경명 씨는 만나봤어? 만났어. 소등 만드는 법도 배웠지롱. 복잡해서 다 까먹었지만. 괜찮아. 잘 모르겠으면 경명 씨한테 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자, 나는 일하러 가봐야겠어. 너희도 해등절 재밌게 보내.